신경숙 작가의 외딴방, 천현우 작가의 햇밥 일지 들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책인데 또 한 명의 경남 작가가 공장 노동 현장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바로 김경민 작가고요.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좀 많이 놀라신 듯한 표정이신데요. 네. 예, 방송 처음이시죠? 네. 예, 제가 기사를 통해서는 미리 접했었는데, 네. 저도 실제로는 처음 뵙고 깜짝 놀랐던 게 그 공장 관련 내용을 책으로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방금 들어오는 네. 모습 보고. 책 이름이 보면은 미르의 공장일지인데 공장일지 알겠어요. 네. 앞에 미르가 붙지 않습니까? 혹시 네. 뭐 용띠신지? 본명에 용이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왜 미르라 표현하셨어요? 아, 제가 그거를 필명으로 일단 선택을 했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순 우리말 뭐 배우기 이런 시간에 예. 단어가 너무 예뻐서 메모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실제로 용띠시기도 하고 그리고 용띠인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태몽은 용꿈이다 이렇게 예. 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그래서, 이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저런 이유로 예. 필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래의 공장일지 작가님 오셨는데 공장 생산직 노동자였고 또 작가로서 책도 냈고 아 그리고 아 고향이 그러면 경남 지역 어디십니까? 아, 네, 전 창원에서 창원. 나고 자랐습니다. 야, 또 창원하면 또 공장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야, 작가인과 동시에 또 시민 단체에도 지금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네. 네. 뭐 어떤 목소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네. 간사로 일한 지 한 두 달 정도 돼가지고 좀 서투르고 무당탕탕하면서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그 언론에서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그게 공정한 건지 그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도 쓰시고 좀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데 제가 미리 들었거든요. 원래는 대학에서 역사 전공하시고 대학원도 진학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니 물론 공장 갈 수 있습니다. 네. 예, 요즘은 전공 따라 취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역사 전공 대학원까지 갔는데 공장 취업? 이건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좀 뜬금없는 행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좀 많아요. 아, 뭐 태어난 김에 내가 끌린 대로 간다 뭐 이런 주의라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예. 있고 예. 뭐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역사를 대학원도 갔는데 네네. 네, 갑자기 생산직에 가기도 하고 뭐 갑자기 대학 중에 연극 동아리도 막 하기도 하고 아, 이러면서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좀 끌리는 대로 네. 뭐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경험하고 지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지내다 보니 예. 또 공장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기사 찾아보니까 객관적인 요인이나 주관적인 요인으로 이탈해서 사는 사람이다. 네. 이탈자다. 네. 네, 이렇게 스스로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공장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신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2020년 10월 17일까지 다녀서 2020년 10월 17일까지 다니신 거고 네, 그리고 그 전에 2018년 예. 10월 18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 17일 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2년 정도 네, 그 저는 365일 예. 더하기 364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5일은 1년이고 네. 364일은 1년이 하루 모자란 건데 네. 이거를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지금 현재 예. 원래 2년 정도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법정 조항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계약 만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규직으로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계약 만료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그런 케이스라서 예.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2년 계약이다 해놓고 돌입해버리면은 이게 미리 나중에 회사가 뭐 공장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정규직 전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인데 여러 가지 일이 엮일 수 있다 보니까 아예 364일로 365 플러스 364일로 계약을 제시하는군요. 네, 네. 야, 이건 참 저도 그 비정규직생활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이거 진짜 씁쓸합니다. 네. 예, 저는 계속 계약 만료로 이어지다가 아, 뭐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런 또 씁쓸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때 작가님뿐만 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네. 예, 주변에 많은 계약 만료라든지 364일로 365 플러스 364 계약하는 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그럼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공장에서 저는 이제 냉장고 쪽에서 일을 했고요. 냉장고. 네, 그리고 예. 요새는 이제 다 자동화나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예.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설명서나 필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매칭이 잘 됐는지를 바코드로 찍어서 확인해서 이 다음 냉장고를 이어가게 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했었어요. 그거는 위험한 일은 아닙니까? 제가 아예 몰라서요. 위험하지 않은 노동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 네. 그 저는 검사 쪽에 있는 편이어가지고 예. 뭐 화학물질을 직접 손으로 만진다거나 예. 뭐 안 좋은 공기를 마신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은 없었긴 했어요. 그러면 비교적 덜 위험하더라도 네. 공장 하면은 위험이 떠오르고 무한 반복이 많이 떠오르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일들은 왠지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반복되는 업무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어땠습니까? 실제로 공장 가면 어때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어가지고요. 공장 화장실도 못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또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이렇게 실로폰 같이 거대한 실로폰 네. 같은 것들이 막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다 막 연결이 막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실로폰에 붙어서 이렇게 악기 연주하듯이 하나씩 자기 공정을 수행하면 또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제품 하나가 완성되어 네.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 현상이나 뭐 다른 것들을 조금 스스로 통제하면서 네.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아니, 너무 급하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네 가면. 그렇게 네.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제 자리를 대체를 네.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네. 넘기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정도는 네.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만으로 뭔가 요즘 말로 현타를 느끼거나 야 우리 사회 이러면 안 되는데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추억이라든지 야, 이건 진짜 바뀌어야겠는데 느낀 바가 있어서 또 작가로 책을 낸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지수로가 막 올라가는 걸로 이제 제가 막 그러니까 육체적보다 정신적으로 뭔가 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부분 되게 많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리 현상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들한테 조금 더 욕설을 많이 한다거나 관리자들이 조금 더 핍박을 한다거나 하대하는 느낌을 분명 더 받게 되죠. 네, 네. 그리고 거기 안에 또 그 법인 연수생들이라고 외국인 분들도 오시는데 외국인 그, 노동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정규직인데 한국에 있는 프로세스가 어떤지 뭐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파견 나오듯이 해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반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잔업 을 하고 효율에도 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네. 봤어요. 근데 네. 이제 임금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로 이제 받고 아하.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또 부르면은 자기네 나라로 가고 막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들은 정말 잘못된 편법이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 퇴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자기는 한 시간 더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 일이 끝나서 퇴근을 하는 건데 네. 또 퇴근하는 게 되게 미안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럼 작가님은 한국 돈으로 잘 받았습니까? 이런 네. 만큼? 네, 사실은 네. 제가 2018년 10월에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뭐 여러 상여금이나 뭐 복지 관련된 그런 급여들이 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기본급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수당들이 붙어서 이렇게 월급을 받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365 플러스 364일 계약 이후에 공장을 나오신 거예요? 그치. 나오시고 작가 뭐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첫날 이렇게 일을 하고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니까 예.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도 좀 파악이 되고 주변도 보이고 사람도 예. 보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일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풀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걸 쓰면서. 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고 막 컴퓨터 자판 그 두들기는 소리에 막 스트레스를 좀 풀고 하면서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너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큰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두려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서 발을 다쳤는데 목발을 짚고 출근을 한다거나 뭐 팔에 붕대 감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네. 저도 이거 허리가 다쳐도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 일자리가 불합리하더라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글쓰기 팀? 이게 뭐 정식 명칭입니까? 아, 글쓰기 팀은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글쓰기 팀인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 싸우는 노동자 기록하는 사람. 줄여서 사람 이렇게. 아, 사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 투쟁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공장이나 아주 주목받지 못한 사업장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들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기록을 해보자 하는 생각들을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팀을 꾸렸고 각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투쟁들을 조금씩 기록하는 중이에요. 그럼 그런 팀 활동 속에서 이번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연관성은 사실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 다음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교류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공장 일 그만두면서 사실 팀은 결성이 된 거기는 한데 이제 그런 기록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계속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그렇게 함께한 분들은 그 작가님께서 낸 책을 분명 읽어봤을 거잖아요. 네. 야, 잘 담아냈다 라든지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뭐 우연히 읽게 돼서 내가 참 하고 싶은 말을 전해줘서 담아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었는지 궁금한데. 일단 제 책을 잘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스스로 언급 안 했다고요? 네네. 왜요? 그랬는데. 원래 또 공개되고 읽혀지게 바라면서 작가가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그 제가 사실 그 책을 어떻게 보면 그 한 페이지씩 채워준 게 저 개인이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노동자들이고 이제 그런 얘기다 보니까 이 에피소드가 좀 더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뭐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읽히길 바라지만 이게 제가 뭔가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러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많이 읽혀지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해요. 네. 예, 본인이 정말 불합리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 겪어보는 사람들만 알지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읽혀지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작가님에게는 마지막 페이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을 또 마무리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작가님의 책이 좀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쓴 데에 대해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쓰기 전에도 이유가 있었고 쓰고 난 이후에도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썼었지 지금도 또 팀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머릿속에 많은 얘기들이 좀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속해져 있는 소중한 일자리 그 일터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리고 심지어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달라라는 그런 사명감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와 그다음에 그 자기 자식들의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좀 있고 어쨌든 나도 어딘가에 속해져 있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연대들이 보내줬으면 좋겠고 제 책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이 사업장이나 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좀 알고 그 사람들의 노동을 조금 더 인정도 해주고 하면서 많이 읽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데 또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